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상팔가족분의 소중한 신청곡 중에 김윤아 씨의 길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길은 사실 연주법보다 전주에서 보면 이 보틀렉 주법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 보틀렉 주법이 되게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라 간단한 연주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새끼손가락 끼고 있지만 뭐 3번 끼시는 분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대신 어디에 끼시는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주를 누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누르고 있는데 저는 살짝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줄을 살짝 이게 줄을 대게 되면 얘가 줄을 정확하게 음을 피치를 그러니까 살짝의 움직임만 돼도 밴딩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 대신 이걸 누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만 누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살짝 되는 그게 일단 그 테크닉인데 살짝만 되고 슬라이딩과 슬라이딩 다운 업 얘는 해머링 플링은 거의 못 쓰기 때문에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개방현을 통해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슬라이딩 다운을 이렇게 쓰게 되겠죠. 살짝 대기만 한 게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1, 2, 3번 손가락으로 나머지 줄을 이렇게 살짝 뮤트하고 있어야지 이게 이 다른 줄이 닿았을 때 다른 줄이 닿는 면의 소리들이 안 새 나가게 돼요. 그래서 딱 내가 치려는 줄만 그 소리가 나가겠죠. 근데 이거 안 되게 되면 그죠 나머지 손들 노이즈가 다 들리죠. 그래서 여기 손을 대면서 이렇게 옮긴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부분에 이게 물론 상카포라서 지금 더 올려야 되겠죠. 우리는 카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4번, 5번 줄 5플랫, 5플랫에서 7플랫, 7플랫으로 자 근데 얘는 치는 것도 피치도 이 플랫 위를 쳐야만 음이 정확하게 돼요. 약간 모자라게 되면 약간 플랫 되는 약간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서 살짝 치고 나서 비브라토를 좌우로 흔들어주면 자연스러운 비브라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들으면서 귀로 체크하면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자, 비브라토를 넣고 한 마디를 끌고 반 마디를 더 끌고 나서 여기서 쉼표 쉬고 3번 줄 5플랫 4플랫까지 치고 으따 하고 3번 줄 5에서 4까지 내려갔다가 2까지 내려가죠. 4, 2가 되겠죠. 다시 셋, 넷 하나, 둘, 셋 5, 4, 2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가 마무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치셔도 되지만 자연스러운 비브라토 이것도 귀로 들으면서 피치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역시 또 여기서는 한 마디 끌고 세 박을 더 끈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2번 줄 3에서 5까지 슬라이딩 하고 1번 줄 3플랫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되는 이거 이렇게 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뮤트를 안 하셔서 그래요. 이게 치시고 나서 제 오른손을 보시게 되면 치고 나서 끊어졌죠. 이거를 음을 이렇게 잡았죠. 1번 3플랫 2번 줄 3에서 5까지 슬라이딩 그 다음에 1번 3플랫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한 마디 하고 반박 끌어주고 8분음표를 더 끌어준 다음에 다시 여기 또 2에서 3, 5까지 아니, 3에서 5까지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 그리고 나서 2번 줄 3플랫 이렇게 되죠. 앞에 거는 이거고 뒤에 거는 이렇게 되겠죠. 요게 되게 치는 게 테크닉이 살짝 재밌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번 3플랫 치면서 역시 또 한마디 하고 두 박 끌어주고 반박 더 끌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까 맨 처음 쳤던 4번 5번 줄 5플랫 5플랫에서 처음에 음을 좀 내주다가 77로 으따 마지막 번에 슬라이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딱 스타트가 들어가겠죠. 자 천천히 한번 뛰어들어볼게요. 보틀렉 주법은 좀 사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피치를 잘 누르는 요령하고 이 줄에 손을 뮤트를 하는 요령 이게 되게 두 가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뮤트하는 거 원, 투, 쓰리, 포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 좀 걸리는데 사실 익숙해지고 나면 아, 뭐 굉장히 이거 저 익사이팅한 표현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연습하시길 바라면서 보틀렉 주법이 주기 때문에 이 노래는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틀렉이 거의 그 설명이 전부일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연주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주법 사실 설명드릴 거가 패턴 하나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처음에 보시면 8분음표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건 다 다운으로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른손에 손날 부분을 여기 이 브릿지 부분 플라스틱 부분에다 살짝 끝부분에 대시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걸 생으로 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될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손날 부분에 대고 깔끔하게 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치시면서 처음에는 두 줄 정도 이 저기 지금 표시돼 악보에 표시되어 있는 줄만 딱 치는 건 이유가 없어. 그렇게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렇게 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쯤 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약 그 다음에 두 번 쳤죠. 세 번째는 강 들어가죠. 다시 양약 강약 약강 양약이 되죠. 다시 강 칠 때는 살짝 이게 이거 우리가 보통 그 팝뮤트라고 하거든요. 팝뮤트 부분을 살짝 벗어나서 약간 생소리가 살짝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어쨌건 앞에 팝뮤트 약 부분을 되게 줄여줘야 돼서 그 다음 F는 이렇게 하이포션 C 자 C 같은 경우는 또 주의할 게 5번 줄부터 6번 줄은 잘 안 칩니다. A만 해도 마찬가지로 6번 줄 잘 안 치지만 C는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5번하고 4번 줄을 이렇게 치는 거야. 그 다음 G 6번 줄부터 편하게 다시 또 A 마이너 무도 가르쳐 그 다음 F 7 F 이거 틀렸네요. 자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D 마이너 살짝 이렇게 4번 줄 언저리 5번 줄까지 쳐도 될 것 같아요. D 마이너는 저 치고 딱 잡아주면 되죠. 끝이라며 가고 간주가 나 중간에 또 오블리가토 나겠죠. 이거는 이따 오블리가토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F 그 노래가 또 이전에 나겠죠.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면 사실 거의 뭐 얘는 뭐 연주할 게 없이 계속 쭉 진행이 됩니다. 중간 중간 나가는 오블리가토 부분은 그 이거 보틀렉 주법은 제가 이따가 따로 그 란을 아예 설명 만들어서 이것도 꼭 넣어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연주법 자체는 이거가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세상 어딘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이거를 좀 더 조금 더 세게 쳐요.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는 다시 다운 업 근데 이때 약이죠. 위에 줄 두 개 다운 업 그다음에 강약 업까지 다운 업 강약 다운 약간 업 다운 다운 업 강약 그죠. 그 다음 한 번 치고 C 저는 C하고 지온 B가 반씩 나오는 거 오 그 패턴대로 하시면 돼요. 한 번씩 한 양약 강약 다시 또 C하고 지온 B 지온비 같은 경우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줄이 플랫, 2번 줄 3플랫, 1번 줄 3플랫. 다시 또 E 마이너 G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양양양양양양양 하면서 이제 간주가 나가겠죠. 사실 뭐 간주든 뭐든 크게 의미 없는 거. 간주는 따로 다루긴 할 텐데 이 패턴만 거의 익히시면 거의 비슷비슷한 패턴 많기 때문에. 연주율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연주법 파트 2 부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블리가토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 뭐 그런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하고 첫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에 D 마이너 나올 때 여기서 이렇게 그냥 들으면 좀 어색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2번 줄 오플렛에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거는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연주를 하면서 하기엔 너무 연습할 게 많아서 죄송해서 이렇게는 못하고 제가 한 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난 저기 끝에 다다른 멈추게.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따. 3번 줄 5에서 슬라이딩 하고 한 마디 끌어주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1마디에서 여기서 이렇게 네우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는 띠 따다 어떻게 되냐면 3번 줄 5에서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띠 우 그리고 4번 줄 5 따다 지금 어디 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보틀렉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3번 줄 그 다음 4번 줄 디우따다우 그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서 28마디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2번 줄 3에서 들어가죠. 2번 줄 3에서 5까지 1번 줄 5까지 이게 1번 줄이 전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닿아서 이렇게 이런 식이 돼서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두 마디 쭉 안 나가다가 31마디에서 4번 줄 7 플랫 하고 한 마디 끌고 다음 박에서 으따 으따 됐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 오 그 다음에 44번 줄 7 플랫 다시 그리고 나서 4번 3번 5 플랫 5 플랫 그리고 7 플랫 7 플랫 슬라이딩 해주면 돼요. 여기서 하나 따 됐다 이렇게 되죠. 따 됐다 그 다음에 노래가 되겠죠. 머물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띠띠우띠우 이건데 그 두 박하고 반 박씩 끌고 으오오 하고 4플랫까지 오오 한 박을 끌어주 반 박 끌어주고 그 다음에 5에서 7까지 다시 D마이너 나가죠. D마이너 코드 폼이 이거니까 이걸로 되는 거죠.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섹션이 하이얼 하면서 근데 E7에서 이제 사비 들어가기 전에 3번 줄 1 플랫, 4번 줄 2 플랫 두 번. 그대로 한 칸 옮겨서 3번 손으로 대체해서 3번 줄 2 플랫, 4번 줄 4 플랫. 두 개 그대로 4 플랫, 6 플랫. 그다음 이 상태에서 1번 손 놔두고 3번 손 띄고 2번 손으로 2번 줄 5 플랫. 셋, 넷. 그다음에 세상 어딘가 하고 후렴이 나오겠죠. 불편하네요. 네, 이렇게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간주가 나오겠죠. 간주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가 끝나고 이제 78마디, 79마디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죠. 3번 줄 9에서 7플랫까지 내려가다가 3번 줄 5플랫, 4번 줄 7 아니면 4번 줄 2가 낫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음에 다시 또 두 박 끌고 4번 7 플랫 치고 3번 4번 5 플랫 플랫 7 플랫 7 플랫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마디 또 기다렸다가 84마디에서 으따 하고 여기서 3번 줄 4 5 7까지 이때가 다 한 번에 피킹으로 그 다음에 5, 4, 여기서는 2박 3면 하고 5, 4, 그 다음에 4번 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4번주 7플랫으로 85마디 끝나겠죠. 그 다음에 대두리 다시 또 사비가 들어가면서 노래가 끝나겠죠. 자, 노래가 쭉 끝나고 다시 돌아서 그 부분 올바트로 이제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거 제가 악보상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드리자니까 이것도 약간 비슷비슷한 부분도 겹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간주는 원래 그 끝난 부분의 첫 부분에 세 박에서 읏 4번, 5번, 5플랫, 5플랫 7플랫까지 슬라이딩 되죠. 그 다음에 한 마디 끌어주고 다음 박에서 두 박 반을 쉬고 3번 줄 5플랫, 4플랫 전주랑 거의 비슷하죠. 5, 4, 2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2번 줄 3플랫에서 5플랫까지 1번주 3플랫까지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처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두 박 반하고 한 박 반박을 끌어주고 이렇게 되는 여기서는 3플랫에 슬라이딩하고 1번주 3플랫 다시 2번주 5플랫 하고 3플랫 이건 보틀렛 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천천히 다시 여기서 또 세 박 끌어주고 마지막 5에서 7까지 그리고 한 마디 끌어주고 그 다음에 한 박 반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번 4번 5플랫 3번 4번 점 8번 4번 음표 끌어주고 4플랫까지 내려오고 다시 또 5번 4번 5에서 7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어렵죠. 여기서는 1번 줄 5에서 3플랫까지 슬라이드 다운 빠르게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하고 다시 1번 줄 3플랫 다시 이렇게 좀 어렵죠 이거 그 다음에 다시 또 3박 끌어주고 3에서 5까지 1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다시 2번 줄 3플랫 여기 가면 더 왔죠. 3박 끌어주고 나중에 7플랫까지 이건 거의 전주랑 겹치는 게 많아서 금방 전주하실 줄 아시면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빨리 설명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뭐 쉬운 주법은 아니고 전주 이해하셨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